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 낮부터 기온이 조금 오르기 시작해 주말인 내일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아 추위도 많이 풀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 6.5도를 비롯해 1도에서 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올랐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구의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8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더 올라 다소 추위가 많이 풀리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휴일인 일요일에도 대구의 낮 기온이 10도까지 올라가겠으며 주말과 휴일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건강 새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마을 특성에 맞는 건강 지도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특성에 맞는 건강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경상북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건강 수준과 건강 취약 분야를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상북도가 지역별 건강 지도를 만듭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 지역의 사망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표준화 사망률 조사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건강 지도를 만들어 인터넷 등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우리 마을 건강지도는 건강지표와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며 이 건강지표 개선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지도를 바탕으로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총 80억 원을 투입해 건강 취약 지역 20개 마을을 선정해 4개 분야의 건강 마을을 조성하는 등 마을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을 금면형, 자조형, 협동형, 창조형의 4개 분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오는 2016년 이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자조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조적인 노력들을 이렇게 조장하고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행정이 조금 뒷받침해주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건강 새마을 조성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업 내실화를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와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 등 핵심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시설이 2년여의 공사 끝에 준공됐습니다. 단지를 총괄하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오는 2015년까지 205억 원을 추가로 들여 연구장비를 더 도입하고 오는 2017년까지는 300명 정도의 연구인력도 순차적으로 더 뽑을 계획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20.4로 전달보다 4.6%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2.1% 줄었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의복이나 신발, 가방 판매액은 전달보다 10% 정도 늘었지만 식료품 판매액은 22% 줄었습니다. 경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95.5로 전달보다 17.6% 줄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줄어 대구의 감소율보다 더 컸습니다. 한편 동북지방통계청이 분석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5%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광공업 생산 증가치 3%를 많이 웃도는 것으로 전자부품과 컴퓨터, 기계장비 등의 생산 증가에 힘입은 것입니다. 한편 대구의 10월 건설 수주액은 9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3.5% 증가했습니다. 사단법인 우리문화재찾기 운동본부는 오늘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미주와 일본 지역에 있는 영남문화재 현황과 환수 방안을 찾기 위한 학술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문화재 관계자들 150여 명이 참석해 미주, 일본에 흩어져 있는 영남문화재에 대한 조사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안동 광흥사 명부전 시황상 등에서 수습된 보물급 복장 유물들이 서울의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됐습니다. 유물이관은 교구본사인 고운사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문화재청 담당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그제 이뤄졌습니다. 조계종은 문화재청과 함께
정밀조사를 통해 유물들의 가치 연구와 보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